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국TV의 앵커 정영국 앵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에만 20명이나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대구 경북입니다. 일각에서는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경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우한 폐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허풍을 떨었습니다. 중국 여행 경험도 없는 사람이 발병을 하고 감염 경로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서울 수도권을 넘어 지역까지 확산되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퍼지고 있는데도 시종일관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국민 안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다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의 지지율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난 메르스 때 국민의 슬픔은 생각지도 않고 세월호를 덜먹이며 협력은 커녕 대안 없는 비방만 일삼더니 아니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한 결과입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방역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방역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사회 감염자가 속속 생겨나면서 기존 방역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1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149명은 아직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확진자만 무려 51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심판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직되고 오만한 좌파 독재와 경제 실패만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우한 폐렴 사태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질 게 아니라 국민 건강부터 지키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도 이제 청정지역이라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하시고 손 비누로 잘 씻어야 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